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단호박 요리 세 가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요리고요. 제가 이제 자주 해서 먹는 음식이고요. 맛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자, 단호박은 붓기 제거 및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뇨작용을 해서 붓기를 빼주죠. 그리고 변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이 많아서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간과 위 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효능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단호박 많이 챙겨 드세요. 자, 오늘 제가 할 음식은요, 파프리카 단호박 파이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리는 단호박 브로콜리 샐러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호박 감자 수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으니까요. 한번 제가 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호박 제가 이제 재료를 살짝살짝 손질을 좀다 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요거는, 단호박, 으깬 거예요. 단호박 손질하는 법 한번 살짝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이 이제 제가 이렇게 큰 거, 약간, 중간짜리 큰거두 개를 오늘 사용하는데요. 손질을 다 해서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사와서 깨끗하게 수세미로 씻어서 이제 자를 때 되게 위험하잖아요. 딱딱하고 칼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접시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4분에서 5분 정도 돌려가면서 살짝 돌려주시면 나중에 꺼내서 반 쪼갤 때나 위에 꼭지 딸때 훨씬 편해요. 저는 이제 어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수월하게 했어요. 자그만한 것도 잘안 됐는데 약간 큰 건데도 아주 부담 없이 편하게 했고 또 이제 찜솥에 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꿀팁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오븐에 구워야 되니까 요거 파이부터 만들어 볼게요. 여기 믹싱볼이 있고요. 믹싱볼에 이렇게 제가 오늘 여기 조금 재료가 많아서 믹싱볼에 먼저 단호박 으깬 거를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 큰거 약간 큰거 중간짜리 두개 정도 했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양은. 그래서 자,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고요. 일단 단호박 이렇게 쪄서 으깼는데요. 제가 먹어봤는데 되게 달고 맛있더라고요. 단호박 이렇게 넣고 손에 묻었네요. 여기에 이렇게 요게 양파예요. 양파를 잘게 다졌는데요. 이렇게 좀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당근이에요. 당근을 잘게 잘게 다졌어요. 그래서 당근 잘게 다진 거 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소금이나 설탕을 쓰지 않고 그냥 천연 재료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식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 이렇게 많이 오진 않으실 텐데요. 자연식을 하시거나 좀 순수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일반식 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살짝 곁들여서도 돼요. 후추 좀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으깬 거에다가 이렇게 섞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섞어서 두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거 조금 뒤로 뺄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파프리카 요거 진행할 건데요. 파프리카를 좀 잘라서 반 정도 잘라서 이렇게
꼭지를 따겠습니다. 꼭지 부분도 살짝 따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홈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파프리카를 우리 속을 넣을 거예요. 이 안에 조금 씨 부분을 빼줄게요. 여기에 씨 부분을 빼주고요. 이렇게 여기도 양쪽으로 하나씩 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밑에를 살짝 잘라줄게요. 그리고 빨간색 두 개. 잘라서 씨를 빼주겠습니다. 단호박 정말 맛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노란색도 해볼게요. 씨 부분을 빼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공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컵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물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예쁘게 넣어서 노란색은 사실은 색깔이 단호박도 노란데 또 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오븐에다가 구울 거예요. 여기 오븐 있죠? 여기에다 올려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단호박은 되게 달콤하면서 되게 맛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속을 조금 채워주시면 돼요. 한 5개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해서 한번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180도에서 한 10분 정도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파프리카는 아삭아삭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것도 파이다 보니까 살짝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다 사용했으니까 뒤에다 둘게요. 단호박, 감자, 스프 만들어 볼게요. 이게 믹스가 있고요. 믹스에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마찬가지 여기에도 뭐 다양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감자랑 단호박 이렇게 제가 다 삶았어요. 요거를 넣고 믹스에 갈 거예요. 이렇게 넣어볼게요. 감자랑 두 번에 나눠서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다가 옥수수를 넣을게요. 옥수수를 넣고요. 그리고 양파를 넣습니다. 생양파고요. 오븐 돌아가는 소리가 좀 시끄럽나요? 자, 이렇게 넣고 믹스에 저는 물 대신 두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가당 두유고요. 아주 순수한 맛이에요. 자, 설탕 뭐 이런 거안 들어갔고요. 이렇게 믹스에 넣고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해서 물도 조금 넣어볼게요. 자,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샛노랗죠? 한번 볼게요. 엄청 곱게 갈렸네요. 오.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여기 후라이팬에 지금 살짝 예열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나머지 갈아 볼게요. 되게 부드럽게 삶아놔서 잘 갈리네요. 감자랑 단호박. 이게 양이 조금 많을 것 같네요. 양파. 옥수수 넣어볼게요. 두유 하나 더 넣겠습니다. 양이 조금 많아서 물 넣지 않고 해볼게요. 엄청 곱게 갈렸어요. 자, 이렇게 넣고 지금 이제 끓이고 있는 상태고요. 불을 조금 세게 올렸고요. 이렇게 이제 서서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조금 많아요. 저는 여기에 뭐 소금, 막 설탕 이런 거 넣잖아요. 근데 넣지 말고 그냥 드시는 게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제가 계속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봤는데요. 그냥 그거 순수하게 그대로 고소하게 드시는 게더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요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가 벌써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샐러드는 이렇게 노란색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 볼게요. 샐러드는 일단 담기만 하면 되는데요. 먼저 제가 브로콜리를 이렇게 삶았어요. 쪘어요. 찌고 단호박도 쪄서 이렇게 잘라놨는데요. 제가 세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진행해 볼게요. 브로콜리는 여러분들 데칠 때 물에 이렇게 데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맛있는 기운이 다 나가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맛있냐면요. 브로콜리를 먼저
물에 조금 담궈서 안 좋은 성분을 조금 빼줍니다. 농약 성분을 조금 제거하신 다음, 조금 그러면 물을 먹으면 조금 더 얘가 팔팔해지면서 싱싱해져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예쁘게 이제 잘라요.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헹궈서,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줍니다. 빼주신 다음, 냄비에, 판 놓고, 밑에 물 넣고요. 판 놓고, 물이 끓으면, 그때 브로콜리를 그 채반 위에 올려서 한 3분 정도, 찜솥에 찌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바로 빼면은 파릇파릇하면서 이게 물기 없이 고슬고슬하니 되게 맛있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항상 먹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먹고 있습니다. 되게 물기 우리 막 물에 이렇게 헹구고 이러면 삶아서 하면 맛있는 성분도 다 나가지만은 물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이꽃 부분에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로 맛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금 예쁘게 세팅을 해볼게요. 이제 단호박을 가운데다 놓습니다. 빨리 넣어볼게요. 여기에서는 샐러드는 그렇게 할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담기만 하고 여기에 소스만 갈아주면 돼요. 예쁘게 담아 볼게요. 자, 이제는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소스는 마찬가지. 자, 여기 이제 감자 스프, 단호박 감자 스프가 끓고 있네요. 이렇게 뽁뽁 하면서 소리가 나죠. 이렇게 젖어 줍니다. 양파가 익을 정도로 끓여주시면 돼요. 농도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소스도 마찬가지 이제 좀 천연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들깨 가루예요. 들깨 가루 넣고 진행해 볼게요. 들깨 가루 한 2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거기에 양파를 생양파를 넣습니다. 생양파를 넣으시면 되게 풍미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양은 조절하시면 되는데 양파 싫어하시면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양파 좋아하고 향기가 좋아서 요거 조금 저도 조금만 넣는 편인데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는 두유를 넣습니다. 두유 마찬가지 무가당 두유고요. 이렇게 넣고 그냥 갈아주면 하면 돼요. 조금 넣고, 아이고, 단호박이 뽕뽕 튀어오르는데요. 단호박 감자 스프가 거의 다 됐어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금도 넣고 식초도 넣고 소스를 다양하게 해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하는 게 되게 소스하고 맛있었어요. 양파를 좋게 갈아주시면 돼요. 너무 고소해요. 환상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얘가 자꾸 튀어서. 조금 빼겠습니다. 아이고, 자꾸 튀어서 옆에다가 올려놓고요. 딸기로 조금 더 예쁘게 디피를 해볼게요. 이렇게 요즘 딸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끝에 예쁘게 둘러볼게요. 샐러드 먹을 때 과일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완성됐네요. 단호박 브로콜리 샐러드 완성됐습니다. 자, 예쁘게 됐는데요. 이렇게 두고. 자, 파이를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파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토핑을 해주도록 할게요. 예쁘게.
제가 치크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치크리 조금 데코레이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자, 치크리를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저도 이제 치즈 이런 거 먹고 싶잖아요. 치즈가루. 근데 치즈가루인데 얘는 비건 치즈 가루예요. 비건 치즈 가루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비건 치즈 가루를 이렇게 위에 뿌려줍니다. 예쁘게. 이렇게 하면 저희가 간을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치즈가루가 좀 짭조래요.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또 파이니까 이거는 저기 파슬리 가루예요. 파슬리 가루를 위에 조금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자, 완성됐습니다. 짜잔. 예쁘죠?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자, 요거 두 번째 요리 완성됐고요. 이제 세 번째 요리는 요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되게 간단하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건강식이에요. 몸에 좋은 건다 들어갔죠? 감자, 옥수수, 단호박, 양파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담아봤고요. 여기에는 제가 토핑을 이렇게 옥수수를 조금 이게 제가 찰옥수수 여름에 사가지고 냉동실에 많이 얼려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쪄가지고 까서 제가 아까도 여기다 넣었지만요. 조금 이렇게 다졌어요. 식감을 좀 느껴보라고 그래서 위에 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퐁퐁퐁 뿌려주고요. 예쁘게.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브로콜리를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 수프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제가 아까 소스를 안 뿌렸는데 지금 뿌려 볼게요. 자, 이 소스 지금 걸쭉하게 만들었잖아요. 얘는 양파랑 두유랑 그리고 들깨 가루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예쁘게 뿌려 주시면 돼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예술입니다. 단호박과 브로콜리 사이에 이렇게 뿌려주면 좀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또 조금 심심하니까 요거는 검은깨 가루, 검은깨예요. 검은깨를 살짝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들깨가루 위에다가 이렇게 들깨가루 소스에다가 이렇게 살짝 뿌려줍니다. 다 됐네요. 자, 완성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요리를 다 만들어 봤고요. 보시면 세 가지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첫 번째, 브로콜리 단호박 샐러드고요. 파프리카 단호박 파이예요. 수프예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쏟아질까봐 잘못 보여드리네요. 제가 가족과 함께 먹을 때또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아시겠지만 소금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두유도 그냥 완전히 무가당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맛이에요. 그냥 고소한 맛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고, 배도 부르고, 붓기도 빠지고, 다이어트도 좋고, 변비 개선에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기 촬영 끝나고 가족과 함께 먹는 사진 살짝, 우리 가족에게 맛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저도 그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먹을게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만든 요리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팅을 다 했고요. 지금 바로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자, 드세요. 와, 많이 드세요. 네. 짠할까요? 자, 이것은 콤부차예요. 맛있죠? 맛있죠? 이것도 다이어트 차예요. 스프랑 오늘 엄마가 만든 거는 이 스프랑 단호박 스프 먹어봐요. 맛있죠? 맛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단호박 스프 이렇게 했고요. 어때요? 단호박을 되게 맛있게 잘 받았어요. 맛있어요? 간안 했는데 어때요? 고소하네요. 간안 해도 괜찮죠? 아빠는 어때요? 옥수수 아마 찰옥수수 쓰고 남은 거. 그리고 이제 저는 바나나랑 요거는 이것은 요즘 석류 많이 나오잖아요. 석류랑 바나나 먹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얘들아 딸기 먹어. 이거 단호박 브로콜리 샐러드인데 이 소스가 맛있어. 먹어봐. 드셔보세요. 완전 맛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맛있어요. 단호박하고 브로콜리하고 제가 아까 소스 들깨 소스잖아요. 맛있네요. 통깨 넣었더니 고소하다. 얘들아, 딸기 먹어. 소금 필요한 사람 말하세요. 없어도 돼요? 고소한 맛으로 먹어서 소금 넣어도 언니도 소금 필요 없어요? 이 파이를 한번 먹어보고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비건 나는 칼로 잘라서 먹어볼게요. 언니 엄마가 좀 잘라줄까 이렇게? 파프리카에 안에 넣고 오븐에 구운 거야. 여기에 엄마 비건 치즈를 뿌렸거든? 근데 되게 짭조름해가지고 맛있어. 파프리카가 살짝 들이겄죠? 언니야 이거 먹어봐. 자르면 이렇게 돼요. 하나 먹어봐. 아빠도 하나 줄까요? 아들을 아들 하나만 딸기 먹어봐요. 한번 안 먹고 싶어요? 딸기 먹어요. 딸기 좀 주세요. 딸기. 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에 고구마 으깨서 넣어도 되고요. 다양하게 감자 넣어도 돼요. 이렇게 파프리카에 이렇게 하면 이쁘기도 하고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색달라요. 맛있다. 맛있어요. 살짝만 위에 익혔는데 파프리카가 아삭아삭하게 씹히니까 맛있네요. 이게 비건 치즈가 짭짤해. 그렇죠. 오늘 간을 좀 할까 천연소금을 좀 넣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안 넣었어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렇게 여러 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넣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빵을 좀 먹어요. 오소소소소 다 먹었어요? 다 먹어요. 빵은 그냥 달콤해요. 맛있어요. 먹어봐요. 맛있어요. 뭐 이거 샐러드 드셔보세요. 네. 샐러드를 먹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바나나 맛있죠? 성이 완전 달달한 거. 어때요? 소스 괜찮아요? 네, 소스 딱 맞으세요. 아빠는요? 소스 어때요? 맛있어요.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지 않아요? 네. 너무 맛있어. 웃음이 나. 맛있다. 나 이 소스가 저는 이 소스가 맛있어요. 소스랑 브로콜리랑 같이 먹으면 통으로 먹어야 돼요. 엄마, 이게 되게 맛있어요. 보라색이. 청류 너무 맛있어요. 단호박 다 먹어요. 오늘 이렇게 단호박 요리를 해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먹고 있는데요. 너무 맛있네요. 적극 추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